한국에서 뭐가 또 택배가 날라왔어요. 이거 뭐지? 감을 잡을 수가 없는데? 한국에서 보낸 게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이게 테이프가 한국 테이프가 아니라서. 아 텔레폰이구나. 전에 구독자님이 보내주신다고 했었는데 와 크리스마스 선물이네 이거. 아 대박. 꽤 크다 생각보다. 이거 없애봐 내야 텔레폰. 야, 와 감사합니다. 새해 이것 봐봐. 서스카이버 샌드. 아월 텔레폰 마데얼 없애요 라이? 대여 포타라. 근데 원래 수화기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왼손잡인가? 이거 보내주신 분이 피에로 뭐였더라? 피에로 뭐였는데? 피에로 언니님이신데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왜 안 도착하나 궁금하셨죠? 드디어 도착했네요. 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우,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신경 써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빛이 잘 해서 사진 포토존으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직도 손님 많으시구만. 6시가 넘었는데 지금 여기를 신경을 못 쓰고 있어. 나소 하이 다운. 오케이. 야 이제 완성돼가고 있다. 아 이것도 하다가 중간에 지금 손 놓고 있는데 다른 거 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빨리 끝내고 이것도 빨리 마무리 작업하고 해서 포토존으로 활용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님은 또 아직 안 끝나가지고 월급도 줘야 되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Say how much? 1000? Tomorrow starting regular. 머니, 범위, 필라니까 되어있습니다. Why so big, 이까오? Lucky pregnant. Almost 14네? Yes. 야, 돈이 그냥 휘들어가네. 오늘은 기분 좋게 현금으로 줬습니다. 평상시에는 제가 현금으로 안 주는데 오늘은 Thank you, Randy. 현금으로 줬어요. I'm so... 야, 15일 일한 건데 참 대단합니다. 임신까지 하고. 안녕하세요 세븐엔디입니다. 오늘도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메이크업 손님도 계시네요. 요새 저희 메이크업이 초대박이 났어요. 진짜 내일보다도 더 초대박이 날 정도로 지금 아주 핫합니다. 물론 12월에 파티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많이 하긴 하지만 유독 요번이 엄청나요. 왜 그런가 곰곰이 따져봤는데 페이스북에 이 세 직원이 한 두세 분을 이렇게 해서 올렸어요. 그거 보고 완전 대박이 나서 하루에도 수십 명이 메이크업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필리핀식으로 그냥 타겠지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수준을 넘어섰어요. 제가 봐도 너무 잘하고 제 아는 지인분들한테 몇 개를 전후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누가 했냐고 다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새 직원이 했다고 하니까 초대박이라고.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줄 알았는데 전부 다 그렇고 저희 하다못해 저희 직원들도 저희 매니저도 제 와이프도 인정했습니다. 진짜 황금알을 낳았어요. 원래 저 직원이 예전에 아시다시피 저기 막탄의 캔디 미용실에서 있던 직원이었는데 거기에서 카운터 일을 봤었어요. 그러니까 재능을 썩히고 있었던 거죠. 얘기를 하다가 뭐 할 수 있는 것 좀 끄집어내려고 이것저것 조금 물어보다가 메이크업도 나와서 한번 해보게 한번 시켜봤는데 야 완전 꿀재능이에요. 진짜 초대박. 이 직원은 제가 꼭 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헤어 기술로는 좀 많이 부족한데 메이크업은 진짜 완전 우수해서 하나라도 진짜 잘한 거 있으면은 제가 잡아야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메이크업은 제가 모르는 분야인데 이렇게 특 전문가가 와주면은 저로서는 황금 날개를 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탈란만 지점도 오픈을 앞두고 있는데 원래는 새로운 직원들로만 100% 해서 오픈을 하려다가 반반씩 해서 나누기로 했습니다. 메이크업 코스모 how many person이냐? Not today, two. Only tomorrow reservation. 또? 거기?
메이크업을 1, 2층은 넘나들어오면서 메이크업만 계속 주구장창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예약이 계속 있대요. 네, 메이크업 다 끝나고 뭐야? 응? 네, 이곳은 아얄라고요. 메이크업을 사러 왔습니다. 쉐인하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랑 해서 왔어요. 메이크업이 진짜 저희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따가도 예약이 계속 있거든요, 오후에. 그래서 미리 좀 사러 왔습니다. 메이크업 바 코스모 no complaint? No, ever since no. Someone teach you? Experiencer. And I study basic in Fashion Institute of the Philippines. 오케이? 어. 오케이. What else? 오늘부터 커미션을 가져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메이크업 커미션이 없었어요. 오늘부터 정식 직원으로 해서 커미션도 가져가고 그리고 월급도 조금 더 세게 기존보다 월급도 좀 더 올려서 받기로 했고 새 직원들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 직원들 중에서도 이 직원을 조금 더 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메이크업으로 진짜 너무 재능이 있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못하는 분야를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대 직원 투자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서 월급을 조금 더 올려주려고 합니다. 재능이 있고 기술이 있으면은 당연히 월급을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직원이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직원들 사이에서도 갑자기 급상승을 했습니다. 메이크업을 잘하니까 직원들도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이 킴에게 신뢰가 좀 쌓여서 메이크업 손님을 너무 기쁘게 받고 이제 킴에게 넘겨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Here more chip? 그래? 여태까지 저희가 메이크업 화장품을 엄청 비싼 거 샀었어요. 저 월드 브랜드라고 해야 되죠? 그런 걸 좀 샀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백화점도 아니고 그냥 준 브랜드 같은 거 같은데 좀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직원이 꽤 좋은 거 살 필요 없다고 그래서 일단 이쪽으로 와봤는데 여기서 메이크업을 하네. 제가 화장하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못했는데 전후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올려놨더라고요. 많이 그걸 보고 저는 기겁을 했습니다. 이거는 화장이 아니라 화장 수준을 넘어섰어요. 이거는 화장이 아니라 그거더라고요. 분장. 분장이 원래 더 어렵다고 고급 기술이거든요. 근데 사람을 분장을 시켜놨더라고요. 완전히 가면 쓴 거 마냥 딴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화장하게? 아, 이쁘게 자라났다, 근데 여기. 나도 세컨 브랜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알록달록하게 할까요? 색깔도 이쁘고, 미용실 분위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How much? 2 아이템이야? 참, 여자들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진짜 돈이 많이 필요하겠군. 화장을 하려면. 오케이. 가자. 화장 그만하고 가. Okay, next. Next? 아, 런니 피니시야? 아, 살 거 많구나. 뭐야, 여기. 맥. 아, 맥은 비싼데. 오, 저 남자. 왜? 뭐가? What's that? Facebook. 어. 사! 얼마 안 하는 거만. 중요한 거만 사야지. 왜? No, not available. 왜 임포턴이라며? 근데 하우트도 저 남자 터치가 아주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데. 얼굴은 잘생겼는데 여성들 터치하네요 몸을. 아 뭐? 아 아니구나 계산하는 줄 알았다. 보통 베스트셀링 뭐래 available 아니? 나 I don't mind. 아예 몰라? 밖에 없는 게 많아 여기는.
이 큰 백화점인데 저 화장품 쪽에 하나가 없다고. 와 진짜 왜? 이거 아니야? 스카프 어느덧 있잖아. 어떻게 해봐. 저희가 저 손님들 두피 관련돼서 케어해주는 게 있는데 저희가 여기 백화점에서 구입을 항상 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또 없나 봐요. 여기 명품 백화점인데 재고가 저렇게 없을 수가 있나. 올라플렉스? 야 올라플렉스가 이렇게 있었구나. 따로 하면 어찌? 350 ma'am. What's your application? For every hour, so you can get them from scalp. You can spray. Yeah, what's your name? I'm sorry. Scalp? You don't talk to me. This is very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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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will not charge na 2,000 because it's very expensive. 그래도 마을이라고? What brand? ST. ST? Finland. 29. People how much? We always buy. 2,000. But different mixture. 이게 뭐야? 봐도 모르겠다. How much야? 14,300. 아 끝난 게 아니야? 1차 퍼블릭. 이게 마지막일까? 과연? 메이크업 now about 2,000 right? 프로모? 응. 레귤러 2,500? Yes. 10 아니야? Actually now, 10. 지금 5시 반인데 야, 잘한다. 얼굴 가리는 거 있는데 머리도 나름 잘 합니다. 올린 머리도 쉬운 게 아닌데 잘 해내요. 야, 어쨌든 메이크업 초대받 왔어요 저희. 이거 맞아?